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머머? 어머머? 언박싱을 할 건데요.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정신없이 담았어요. 그러다 보니 70불 넘게 샀습니다. 제품들이 많다 보니 간단한 건 빠르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석으로 된 고리를 샀습니다. 2kg까지 걸수 있다고 하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자석이 있고, 고리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고리 두개 샀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조금 다른 자석 달린 집게를 샀습니다. 이건 레시피를 냉장고에 종종 붙이는데 이 집게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쁘지 않나요? 다음으로는 북스탠드. 책들이 너무 널브러져 있어서 샀어요. 자, 다음은 이건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싱크대에다 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그렇게 큰돈 주고 사고 싶은 제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이불밖에 안 하니까 그냥 바로 구입했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으로 산건 이겁니다. 깜빡하고 먼저 열어버렸어요. 네, 이렇게 있고요. 다 이게 일본어여서 이거 보고 이 그림 보고 알겠더라고요. 틈새 붙여주는 거라고 한다. 이제 잘 보이네요. 네, 틈새 붙여주는 거라고 하고 이렇게 일본어로 다돼 있어서 이해를 못했는데 이 그림 하나에 의지했습니다. 네, 딱 봐도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매가 붙어 있고 두껍게 돼 있고 여러 매가 되어 있어요. 이불이면 괜찮은 것 같아서 샀습니다. 다음은 나무주걱. 이것도 이불인데요. 있던 게 너무 오래돼서 하나 샀습니다. 제가 오모모에 가면 항상 사는 고무장갑입니다. 퀄리티는 한국 고무장갑만큼 좋아요. 일반 캐나디안 고무장갑 쓰면 전 개인적으로 느낌이 좀 불편하고 쉽게 찢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고무장갑은 한국 느낌이 확 나요. 근데 가격이 고작 2불. 훨씬 싸죠. 그래서 전 항상 쟁여두고 쓰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슬리퍼. 가을 겨울이 다가와요. 근데 밴쿠버 집은 바닥이 온돌이 아니어서 추워지는 날 대비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엠보싱이 들어가요. 잘 보이나요?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푹신함이 있고요. 가격은 3불 정도 해요. 3불이네요. 그리고 싸죠. 디자인도 이쁜데 가격도 싸서 샀습니다. 드디어 그릇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참기름 찍어 먹을 때 필요한 종기 그릇을 샀습니다. 캐나디안 샵 가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간장, 참기름 찍어 먹을 때 필요한 건데 2불밖에 안 해요. 가격이 2불, 예, 2불 맞네요. 속에는 맨들맨들한 재질이고 사이즈가 딱 요만해요. 보이시나요? 예, 심플한데 이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정도는 사줬습니다. 다음으로 산건 직사각형 접시. 이것도 2불밖에 안 해요. 아니다, 3불이네요. 3불밖에 안 해요. 다용도로 쓸 수가 있어서 구입했어요. 우선 나물 세 종류를 이렇게 이쁘게 담아보는데 시금치, 우엉, 콩나물 뭐 이런 식으로 담아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노란색 노란 계란무침을 담아도 이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생각한 거 생선구이였어요. 생선구이를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용도로 쓸수 있는 접시 두개 구입했습니다. 또 제가 필요했던 게 국그릇입니다. 캐나다 국그릇은 부담스러울 만큼 크고 딱이 사이즈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딱 국그릇 사이즈 오모모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속이 이렇게 아까 종기 그릇하고 같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잘 보이시죠?
사이즈가 딱 손에 들어와서 아주 신이 났습니다. 가격은 4불이에요. 그래서 두 개 하니까 8불 주게 됐고요. 다음으로는 나베 냄비. 네, 따단. 예, 이인데요. 사이즈가 좀 크게 샀어요. 왜냐면 제가 1인용 요리는 못하기 때문에 2인용으로 샀어요.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가 되고요. 사이즈가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이즈가 19cm? 예, 19cm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인용 여기 치름이 19cm라고 합니다. 깊이는 한 네 손가락? 네, 네 손가락 정도 반 들어갈 정도고요. 여기다가 나베를 하거나 한국식 전골? 부대찌개 이런 걸 해도 맛있겠죠. 계란찜을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샀고요. 그동안 하나 사고 싶었는데 9불밖에 안 해서 바로 샀습니다. 진짜 저렴하지 않나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식탁 매트. 네, 이거는 식탁 매트인데요. 저희 집 식탁이 이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저도 나무 느낌 나는 디자인으로 된 매트를 샀는데요. 닦기도 이렇게 보시면 닦기도 편하고 가을 느낌 나게 이런 디자인으로 골라봤는데요. 어떠신가요? 가격은 3불 50이에요. 싸죠? 그래서 저희 집 식탁하고 어울릴 것 같아서 샀는데 어떠신가요? 아니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두 개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방석입니다. 이쁘지 않나요? 가을 느낌으로 소품을 조금씩 바꾸고 싶어서 샀어요. 가격은 하나에 2불 50인데요. 이제 가격에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쿠션감이 있어요. 많이 폭신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쿠션감이 있는 게 어디예요? 2불 50에?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차가운 맨 의자에 앉는 것보단 낫겠죠? 그래서 뭐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한 언박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은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